만지고 편집장을 맡고 있는 김용석이라고 해. 왜 반말해서 기분 나쁘니? 야. 내가 없고 나이가 좀 많을 것 같아서 반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싸가지가 없어서 반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는 내 생각, 그리고 내 고민을 여기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됐거든. 생각과 고민을 공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생각과 고민을 공유하고 싶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친구잖아. 그래서 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뭐 반말을 하든 뭐 욕을 하든 편하게 한번 내 생각을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 내가 고민했던 거는 바로 창의적 인재란 어떤 사람인 걸까? 대체 어떤 사람을 두고 우리는 창의적인 인재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게 내 생각과 어떤 고민이었었는데, 본격적인 얘기를 하려나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 내 아들이야. 우리 아들이 갓 돌을 지날 때쯤이었는데, 아기가 가르 돌을 지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누워있다가 걸어다니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아이가 걸어다니기 시작한다는 건 그 부모한테 있어서는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식이기도 해. 왜냐면 아이들이 걸어다니면서 사고를 칠 수 있으니까. 그 사고 치는 것 중에 가장 흔한 것들이 집안에 있는 각종 서랍, 문들을 열고 그 물건들을 막 흐트리고 뭐 먹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해. 그래서 이 정도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보통 이제 뭐 강력 테이프 같은 거나 그런 걸로 이렇게 서랍 같은 거를 막아놓고 열쇠로 문을 잠가놓기도 하지. 근데 문제는 냉장고였어. 냉장고에도 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는 냉장고 문을 열고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고 뒤집어 엎고. 그렇다고 냉장고에다 테이프를 막을 수 없잖아. 하루에 가장 많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마 냉장고겠지. 뭐 적어도 하루 세 끼 밥은 먹을 테고, 뭐 그리고 어른들도 아무 생각 없이 문 열고 하는 게 이제 냉장고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는 되게 고민이었어.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로 그대로 놔두게 할 수는 없었거든. 왜냐면 냉장고에 나오는 냉기가 아이를 감기에 걸리게 할지도 모르고, 그 다음 전기세도 많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아이들 음식들이 상할지도 모르지. 그래서 그때 나는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온갖 방법 다 동원해봤어. 먼저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걸로 유혹을 했지. 먹고 다시 가. 그리고 장난감으로 이제 관심을 좀 돌려보려고 했어. 근데 아마 그때는 아이한테 가장 재밌는 장난감이 냉장고였던 것 같아. 별 효과가 없더라고. 끝내도 봤지. 하지만 그때 그뿐이야. 아빠가 나가면 다시 냉장고로 가고. 이런 일이 하루에 여러 번씩 일어나니까 나한테는 정말 심각한 고민이었어. 근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었는지는 내가 오늘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볼게.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나는 오늘 창의적인 인간이라 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 있는 친구들과 같이 고민해보려고 그래. 요즘 사회에서는 다 누구나 창의적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에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대체 창의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걸까? 전두엽이 큰 사람? 전두엽이 뇌를 관장할 때 창의력을 관장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일단 사전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어. 창의적인 사람이란 아마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창의적인 인재라고 하겠지. 그럼 창의적 사고란 무엇일까? 창의적 사고는 남과 다른 의견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 이건 내가 정의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나오지. 창의적인 사람이란 건 남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 그럼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예전에 기획했던 영화 얘기를 하나 해볼게. 지금 부산에서도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으니까. 난 예전에 정말 굉장히 기발한 영화, 아주 남다른 생각의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
그건 뭐냐면 90분 동안, 그러니까 러닝타임 90분 동안 배우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 그리고 한마디의 대사도 없어. 심지어는 아무런 음향효과도 없어. 빛도 나오지 않지. 그래봐도 90분 동안 완벽하게 암전 상태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는 거지. 뭐 대한민국 정치인의 양심? 뭐 그렇게 지어도 돼, 제목을. 정말 남다른 생각 아니야? 그렇다면 요즘 이 국가와 사회가 기업들이 찾고 있는 창의적 인재, 그게 나일까? 아닐 거야. 왜냐면 이런 영화는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남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꼭 창의적인 인재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럼 또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자고. 내가 고민하다가 찾아본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건 무려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야말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래. 읽어보면 김연아가 아사다마오를 이긴 거는 무섭기 때문이야. 그리고 하하 웃다 보면 아하하로 창의적 생각이 떠오른대. 뭔가 그럴듯하지만 좀 이상하지.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아사다마오도 웃었거든.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무섭기 때문에 창의력이 생겼고 창의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중요한 건 이거야. 창의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겼다. 이게 바로 삼성경제연구소의 놀라운 연구 결과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뭘 의미하냐면 내 생각에는 창의력이란 건 우리가 대체로 누군가를 이겼을 때 이 사람은 창의적이라는 말을 잘 쓰는 것 같아. 바꿔 말하면 창의적이란 말은 현실적으로 뭔가 성공한 사람, 뭔가 성공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대체로 창의적이라고 말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나는 두 번째 조건까지 알게 됐어. 창의적 인재란 건 남다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뭔가 성공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이라면 아마 그러면 우리가 찾는 그런 창의적 인재라고 아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또 그런 적합한 사람을 또 찾아냈어. 이 사람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었어. 그 당시에 정말 남과 다른 사고로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상품을 개발해갖고 초대박을 친 그런 사람이야. 물론 지금 아주 오래전 사람이라서 뭐 자료가 구체적으로 남아있진 않은데 그 당시에 왕의 날지 뭐 귀족들한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끈 그런 상품을 만들었다고 그래. 그 사람이 만든 상품이 이거야. 정조대라는 건데 이게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특히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중세 유럽에서는 거의 귀족 남성들이 모두가 다 이 물건을 구입해서 자기 부인이랄지 뭐 애인이랄지 뭐 첩이랄지 뭐 그런 여자분들한테 착용을 시켰던 그런 당시에는 정말 초대박 상품이야. 근데 우리가 과연 이걸 창의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상품을 만든 사람을 과연 우리는 창의적인 인재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럼 이 상품 맨 처음 썼던 사람들은 원래 어답터가 되는 거겠지? 이거 역시 남다른 생각, 그리고 당시에는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의적인 인재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잖아. 그럼 대체 창의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걸까? 뭐 쉽게 생각해서 천재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천재들은 분명히 창의적인 사람들일 테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피카소랄지 아니면 모차르트랄지 뭐 아인슈타인이랄지 어떤 특정 예술이나 학문 분야에서 어떤 천재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던 사람들. 하지만 창의적인 생각이 그런 천재들의 전유물만은 아니겠지. 그렇다면 우리 너무 슬프잖아. 우리가 왜 창의적인 것 때문에 고민을 해야겠어.
천재들한테 맡겨야겠지. 역시 천재들이 어떤 특성에 부합해서, 아니, 어떤 기준에 부합해서 그 사람들이 천재라고 하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들은 대체로 탁월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천재라고 불려주면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난 여기서 좀 방법을 좀 바꿔봤는데, 정 창의적인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있을까를 한번 골라보는 거야. 그럼 그 창의적인 사람의 성격을, 특징을 분석해보면 아마 창의력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역으로 유추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꿔서 다시 고민해봤어.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나도 고민해보고.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기준은 일단 천재가 아니어야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어야 돼. 결국 뽑았던 건 두 사람이 뽑혔어. 이분들인데. 참고로 나는 종교 싫어해. 내가 종교적인 얘기를 하려고 이분들을 모신 건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면 이미 수천 년 전에 분들인데 그때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생각과 말,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사람일 거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 창의적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어쩌면 유추했을지 모르겠어. 공통점 하나, 이 두 사람은 남과 다른 생각으로 창의력을 발휘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남과 같은 생각으로 창의력을 발휘했던 건지 몰라. 타인의 고통을 마치 자기의 고통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뭐 감정이입, 혹은 인간에 대한 이해 능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들이지. 아마 다른 거라면은 그런 공감 능력을 실천했다는 거, 실현했다는 게 아마 남과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다음 두 번째 공통점. 이 두 사람은 현실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다만 현실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다는 것. 그것도 긍정적으로 혹은 선하게. 그렇잖아.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은 왕이 되길 포기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사람이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그 현실의 사람들을 가장 많이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통점 세 번째. 결국에는 천재였던 것 같아. 좋단다. 내가 아까 인류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사람을 선정할 때 천재는 뺀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분석을 해보니까 두 사람 다 천재인 것 같아. 근데 다만 어떤 학문이나 예술 분야에서 천재가 됐었던 게 아니라 사람 감정에 대해서 사랑의 천재 혹은 자비의 천재 뭐 그런 말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볼게.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친구들 앞에서 내 생각을 공유하고 싶었던 건 창의력이란 건 결국 남과 다른 생각이 있다기보다 남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어쩌면 거기서부터 창의력이 시작될지도 몰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창의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대체 어떤 것이 창의력인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남과 다른 생각, 뭐 상식을 파괴하는 관점, 독특한 발상, 많이 마치 창의적인 뭔가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 나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정말 창의적인 신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그 능력이 맨 처음 시작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인류의 공통적인 바람이었던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 그거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자신의 생각, 그게 아마 비행기를 만드는 창의력의 맨 처음 시작이었을 것 같아요. 한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 자음과 모음을 통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한글을 만들어낼 때 역시 언어에 대한 특별한 능력이 있기 전에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어이없게 여겼던 마음, 아마 바로 거기서 한글을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시 창의력이란 건 현실적 성공,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변화시켜서라도 현실적으로 성공하는 게 창의력이 아닌 것 같아. 설령 내가 현실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것. 내 생각엔 그게 창의력의 두 번째 요소라고 생각해. 자,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내 아들과 냉장고와 나와 그 삼각관계가 어떻게 해결이 됐었는지 그 얘기를 해볼게. 답은 간단해. 미안하다고 했어, 아이한테. 진심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냉장고에서 냉기가 나오기 때문에 감기가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아빠의 그 책임감, 그리고 오래 열어놓으면 전기세가 많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 나의 역시 그 숭고한 절약정신, 그리고 뭐 음식이 상할지도 모른, 다 가족들이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어떤 가장으로서의 또 의무감, 그런 것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봤어. 같은 문이라고 하더라도 냉장고 문을 열면 빛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 그리고 냉기가 나오고 뭐 감기를 걱정하지만 아이가 감기에 대해서 알 리가 있나. 감기를 걱정하기 전에 자기가 생활하는 곳과 공기가 전혀 다른 그런 차가운 공기가 나오니 또 얼마나 재밌었겠어. 또 그 안에 많은 물건들이 있으니 또 당연히 재밌을 수밖에.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런 재미있는 거를 아빠가 같이 하지는 못할 망정, 왜 자기를 못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미안해지더라고. 내가 갓 돌이 지난 애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언어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은 못하겠지. 근데 내가 그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을 때 정말 기적처럼 그때부터 아이는 냉장고에 매달려서 내가 떼어내도 울지 않았어. 감사합니다.